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격한리서치의 김민진입니다. 오늘 시장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요.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주가의 하락과 함께 1% 넘는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말 가는 섹터, 이 섹터들을 좀 꼽아서 가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휴식과 함께 참 오랫동안 쉬었었던 섹터들의 움직임도 일정 부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두 개의 섹터를 동시에 커버하시는 강경태 애널리스트와 오늘 이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조선주들이 상반기 기준 그리고 현재까지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면 이제 가장 부진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건설 섹터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최근 요 며칠간 좀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섹터가 모두 다 지금 커버를 하시지만은 참 주가가 올라서 웃으신 적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요새 어떠신가요? 연락도 좀 많이 오고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죠? 보통은 네. 뭐 이제 모든 업종을 다 볼 수 없겠지만 이제 이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특정 지어져 있고 네. 보통 주가가 좋을 때 관심도가 올라가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조선은 올해 내내 이렇게 문의가 많으셨다면 건설은 갑자기 네, 이렇게 왜 이렇게 오르냐, 지금 바닥이냐, 지금부터 사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싸다 이렇게 반응들이 네, 갑자기 오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반응이 온다라는 얘기가 결국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오늘은 뭐 원래는 조선 쪽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건설주들 주가 흐름이 최근 또 좋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 굉장히 바쁘시게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동시에 아마 뭐 2시부터 실적을 보셨을 네. 수도 있는데 실적이 아주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모습이 모든 건설사한테 재현될 거라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주택하는 건설사들 위주로 네, 이러한 모습이 재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저도 현대건설 실적을 지금 봤는데 저는 1473억이면 굉장히 컨센서스를 25% 하회하라 보시면 되고요. 네. 네, 그래서 아주 부진했습니다. 네, 컨센 25% 하회면 결국 한 2천억 정도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형 건설사들은 제가 항상 뭐 그냥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2천억 상간에서 이제 위아래 보면은 위로 가면 잘 나왔다, 아래로 가면 못 나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던 것 같은데 현대건설 실적이 좀 부진하고요. 하지만 이제 최근 건설사들의 주가 상승의 이유는 사실 뭐 실적이 막 엄청 좋아서라기보다는 금리나 기대감 맞습니다. 때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러한 요소들이 뭔가 이제 주택 경기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결국 이제 또 원가율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구간이고 좀 멀리 봤을 때 건설사들을 볼 만한 이슈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나눠서 보자면 실적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주택 원가율 회복은 올해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80% 후반대 원가율을 보는 때는 네. 2026년은 가야만 가능하고요. 주택 원가율이 회복돼서 건설사 영업이익 좋아집니다라고 하기가 네. 올해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뭘로 오르고 있냐? 두 가지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나 기대감이죠. 그죠? 너무 잘하시는 매크로 플레이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건설사 주가는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주택 분양 사이클과 그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내리면서 미분양이 쫙 해소되고 그 악성 재고가 줄어들면서 착공 사이클이 올 때 네. 그때 초입에 건설사 주가가 튀거든요. 주담대 금리가 내리려면 베이스가 되는 CD91일 아니면 코픽스가 내려야 되죠. 네. 그게 기준금리 연동되니까. 그렇죠.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말은 이제 착공 사이클이 올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그 주택하는 건설사들 모두가 이렇게 연동돼서 가는 구조인데 그러면 국내 대형사 중에
주택 쪽에서 베타가 가장 큰 곳이 어디냐? 네. GS건설이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그것 때문에 그죠. 급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매크로플레이가 가능한 구간에 왔고요. 다만 변수가 많죠. 우선은 실적에서는 매 분기마다 실망하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PF 관련해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고 막 해소하려고 대형사들도 앞다투어서 너도 할것 없이 대책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PF라는 변수를 배제하고서 우리가 지금 주택을 금리 인하만 보고 살수 있냐?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은 맞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없겠지만 네. 지금부터 공격 앞으로 합시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직까지 이제 뭐 실적이 좋아지거나 뭔가 모멘텀이 완전하게 발현된다라는 증거들이 좀 적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수 있겠네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실적들이 다 나올 테니까 그때 이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제까지도 제가 보니까 삼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정말 무섭게 들어오고 네, 막 있는 500만 주씩 예, 매수세. 물론 이제 주가가 이제 싸니까 뭐 사실 500억 정도 삼성전자 생각해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안커 보이지만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또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인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조선사들의 매수를 좀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라고 좀 보고 계신가요? 업황 개선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촉발한 게 이제 선가가 오르는 도중에 수주를 오래 많이 했다는 것인데 네. 그 방점을 이제 최근에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중공업이 컨테이너선 15,500TEU짜리 6척씩을 시세 대비해서 한10% 이상 네. 높게 수주를 했고 네, 그게 한 2, 3일 맞습니다. 전이었죠. 예. 맞습니다. 아, 이 성과가 매섭게 상승하는데 그 폭을 뛰어넘고서 그렇게 비싸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구나. 네. 이 추세가 장기화되겠구나. 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더 업에 대한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곡점이 돼서 더 튀어오른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를 맞을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이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중국 조선업 제재는 초당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바뀐다고 한들 똑같이 이어질 거고요. 네. 그리고 트럼프가 자국 업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그렇죠. 공격적으로 강조하고 얘기하죠. 고마워도 하고 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행정부였기 때문에 네. 지금 조선사들이 특히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미국 쪽 투자를 계속 네. 늘렸고 하려고도 하고 있고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그 동참을 국내 조선사가 한다라는 걸로 보자면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은 결코 조선업에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업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관련 내용은 오늘 또 보고서로 준비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제 조금 뒤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만 질문을 좀더 드려보도록 하죠. 결국은 이제 조선사들이 연초에 상선 수주에 대한 가이던스를 좀 부진하게 제시를 하면서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조선사들이 자신이 없나? 이거 안 봐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상반기 기준자로 뭐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수주 전량의 거의 뭐80% 이상을 또 채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근데 삼성중공업은 2등이고 하나오션은 굉장히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이 만들어지는 이유와 함께 결국은 이제 연간 기준으로 나머지 기업들도 뭐100% 이상의 수주를 좀 자신할 수 있는 건지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선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사실을 짚고 가자면 우선은 하나오션이 네.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올해 수주를 굉장히 많이 했고 목표를 안 냈지만 네, 아. 지금까지 누적으로 42억 불을 수주했죠. 작년에 11억 불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퀀텀 점프한 거죠. 그래서 22년과 비교해도 하나오션은 올해 상선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그룹으로 편입된 이후에 영업 전략을 이제 일어나했고 네. 그 결과치가 나오고 있어서 상선 수주에 관해서 오션에 관해 걱정하시는 거는 좀 부식이 됐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조선해양 산하의 조선 3사가 7월 누적으로 이미
초과 달성했기 그죠. 예, 때문에 7월까지. 하반기는 네, 조선사의 의지일 뿐이지 사실 수주가 더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상선 목표의 70% 가까이를 이미 했고, 네. 해양은 25억 불 목표가 올해 12월에 FLNG 한기로 다 채워질 것이기 네. 때문에 올해 조선사들의 그 수주 전망 대비 너무나 빠른 속도로 잘 돼왔고, 그 수주를 해온 결과물들은 한개한개 호선마다 다 성과가 좋은 것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아, 올해 수주가 너무나 좋은 결과를 냈고 하반기는 더 기대된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눈높이의 차이가 생겼을지, 왜잘 아, 되는지. 그쵸. 이제 우선 그룹사 차원에서의 어떤 기본 정책 자체도 시장과 네. 소통하려고 할때좀 눈높이를 낮추고, 그렇죠. 매년 좀 그렇죠. 보수적으로 했었죠. 맞습니다. 특히 예시런데 그룹이 이제 눈높이를 좀 낮춰놓고 네. 사전부터 인콰이리가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실현해가는 그 속도가 더 빨랐다 보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업황은 회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고, 네. 그러니 이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온 거라 보고 있고요.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조선사들이 이제 받아놓은 것 가지고 실적만 잘 찍어내도 요 밸류에이션 업사이드는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산업 리포트, 뭐 이슈 리포트로 이제 군함과 관련된 리포트를 준비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흥미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정말 이제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이 이제 MRO에서 뭐 처음에는 이제 MRO를 하겠지만은 군함이라는 것에 대한 신규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사실 그게 또 무기를 만드는 거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기술 그러니까요. 적인 요소잖아요. 그렇게까지 될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밟아 나갈 거라 보고 있고요.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네.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와 시장 규모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시장이 열리게 된 계기는 미국의 조선업 건조캐파가 제약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보유한 전투함 수가 중국의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네. 해상 안보가 위협되고 있는데 중국이 보유한 전투함 수가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자체가 자국의 경정을 크게 올리는 거죠. 네. 그래서 자국 상선 점유율이 전 세계 0.1%밖에 안 되니까 쇠락의 길을 겨뤄오다가 군함을 맡겨서 하려다 보니 네. 아, 이렇게 늦게 지연되고 인도받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따라잡혔구나라고 하는 게 네. 위험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낸 결론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상에 우리 동맹국들이 인프라를 이용하자라는 걸로 갔고, 네. 이걸로 인해서 법률상 제약 때문에 닫혀 있었던 미국 시장이 우리한테 열리게 된 거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이 시장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연간 20조 원짜리 시장입니다. 미국 해군이 자기 함정들을 고쳐 쓰겠다라고 매년 책정하는 예산이 2014년 기준으로 139억 달러, 원화 환산하면 20조 원에 한계 그렇겠네요. 시장이고요. 자, 여기서 매출 얼마 할수 있는데 여쭤보시면, MS 1%를 가져가면 연 매출 2천억을 하는 겁니다. 2천억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들이 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각각 특수전사업부에서 연 매출 1조를 하냐 마냐 정도의 매출을 하고 있는데, 네. 주로 대한민국 해군 위주의 일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열려서 미국의 함정 MRO만 해도 원래 기존에 내고 있던 매출의 20% 규모가 그렇네요. 바로 붙게 되는 거고, 1% 점유하려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1% 단위씩 넓혀가면 단숨에 지금 하고 있는 매출을 이걸로도 다할수 잊어버리는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실제 열렸고 자격도 갖췄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일감도 수주할 겁니다.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테마이고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투자가 중요하고 이걸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두개 조선사를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보고서를 봤더니 이제 두 회사의 전략이 약간 다르다.
실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은 인수를 해서 아마 강연태 수석의 리포트를 제가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른 쪽 같은 경우는 뭐 인수까지는 아니고 뭐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한다 뭐 이런 내용의 리포트를 제가 읽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조금은 지금 뭐 더 괜찮아 보이는 건지 그리고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 대응을 하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이 어느 쪽에 좀 더 매력이 있을 건지 이게 네. 사실 투자자들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네. 그 우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같지만 이제 간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고 있고요. 네. 둘 다 유효한 전략이라서 두 개의 달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31번 네. 그림에 미국 함정 MRO를 준비하려면 두 가지 경로가 필요합니다. 하나가 전 세계에 전진 배치된 함정들을 MRO 하는 것 네. 그리고 미국 본토에 있는 함정들을 MRO 하는 것 그래서 그 두 개 준비가 다 필요한데 전진 배치 함정들을 MRO 하는 것은 국내 조선사 야드에서 특정 자격을 갖춰야 만하고 MSRA라는 라이센스를 34번 그림처럼 양대 조선사 모두가 취득했고 취득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 준비는 갖췄기 때문에 양대 조선사가 7함대 전진 배치 전력들은 이제부터 바로 매출을 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본함대 MRO를 위해서 현지 시설을 누가 먼저 미군에. 갖췄냐가 오션이 먼저 하게 된 거죠. 필리 인수로 인해서. 네. 근데 현대중공업 또한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필리 인수 종료되는 시점은 올해 11월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수 결정을 했다라고 해서 올해 당장 매출 찍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같은 목표로 인해서 준비해가 있는 방향성은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현대중공업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페루, 필리핀, 그 다음에 뭐 사우디 같은 곳에 각각의 거점을 먼저 확보가 있는 곳은 또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주력하는 바가 다르고 먼저 진출한 곳이 어디느냐 그 지역에서 누가 강자이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군함시장 커지는 군함시장에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뭐 두 회사끼리 싸우는 거야 이제 뭐 알아서 이제 잘 하겠지만은 결국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MRO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회사들보다 뭔가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하나오션이 정말 잘한다라는 그렇죠. 강점이 있어야지 될 텐데 그렇죠. 사실 뭐 칠함대야 뭐 나와 있다라고 하지만 본국에서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배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인력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보다 잘해 나갈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우선은 그 우리가 미국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처음부터 조선소를 짓는 게 아니라. 네. 그쪽에 있는 오퍼레이션을 그냥 지분을 취득해서 바로 사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예측컨대 미국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군함이라는 게 해상안보와 직결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요걸 도와주겠다라고 진출하는 조선사들한테 일감을 주거나 인력을 보조해 주거나 하는 것도 지원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사만 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필리도 추가 캐펙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캐펙스를 어떤 규모로 할 거냐를 결정할 때 미국 정부에 얼마나 큰 지원이 있느냐를 보고 그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거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출에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도 보시면 동부부터 서부까지 쫙 걸쳐서 영국, 이탈리아, 호주 조선사들이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캐파도 부족해서 추가로 네, 이제 인력이나 어떤 시설을 드리겠다고 하는 게 미국의 의지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이 함정 건조 시장 자체가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은 그 부족한 시설 여력을 보충해 주면서 그 캐파를 계속해서 흡수해 가면서 매출을 내는 거라 보시면 되죠. 네, 저희가 이제 뭐 이 관련 이슈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사 탑픽과 어떻게 보면 이제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조선사 탑픽과 그리고 건설사 탑픽 어떤 네. 종목인지 말씀 부탁드리죠. 네, 제 조선업종 탑픽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황 좋아지는 것에 있어서
모든 밸류체인을 이한 종목으로 다 네. 가져가자라는 것에서 요 토픽을 3월부터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네. 오늘 프리뷰를 내면서 5%에서 30% 더 올렸습니다. HD 현대상무를 가진 그이 업사이클에서 국내 조선업 스타라고 네. 할수 있는 사무중공업을 가진 지주사이고요. 지금 사도 네, 무방하다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토픽은 삼성 E&A입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사명이 변경한 네,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주택 사업을 안 한다라는 것만 봐도 매력적인데 수주 잔고가 중동발 발주 사이클이 왔었던 2010년 초중반보다도 훨씬 많은데 네. 그 수주 잔량의 퀄리티는 훨씬 좋죠. 훨씬 좋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PBR 1배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냐? 없다 보고 있고 1배에서 살수 있는 기회가 왔고 너무 싸다라고 봐서 적극 매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 주셨던 결국 이제 주택 아직까지 뭐 네. 예, 장담 못 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 네. 하신 부분 쪽과 연결된 토픽인 것 같고요. 조선사 쪽은 이제 중공업과 미포, 3호까지 이제 다 한꺼번에 투자를 할수 있는 느낌의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많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함께 해주신 강영태 해널과는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